안녕하세요. 금명신당입니다. 꾸준한 관심과 사랑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네. 이제 유튜브 하시면서 참 이런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고 각 띠별로도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올해가 지나면은 내년이 되면은 네. 2021년도죠. 이제 내년이.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2021년도 미리 보는 띠 이야기인데요. 네. 자, 좋은 것부터 갈게요. 2021년도 들어갔을 때 요 띠분들은 정말로 괜찮겠다. 괜찮겠다. 선생님이 딱 호명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왜 호명을 하셨는지. 일단은 띠를 제가 지금 말씀 호명하는 거는 이제 금전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2021년도에는 네. 제가 조금 포커스 있게 좀 보는 띠들이 네. 갑자생, 을축생, 그리고 갑인생, 을묘생, 갑진, 을사생 네. 계시고요. 갑오생들. 또 지금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보실만 하시다라고 그쪽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내년에 금전적인 어떤 요인을 조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달로 치자면 달로요? 예예. 네. 달로 치자면은 4월, 5월, 6월 태생들 오. 특히나 4월 태생들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보셔라.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띠별은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아 그럼요? 예.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제가 추린 거고요. 네. 또 이제 달로서 치자면은 내년에는 4월 태생들 이 화기운이 강한 분들이에요. 네. 화기운이 강한 분들이 내년에 토기운이 들어와주면 더없이 좋은 해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태생들로 치자면 4월 태생들 뭐 시로 굳이 따지자면 낮에 태어나신 분들 밤에 태어나신 분들보다는 아침 점심 때 태어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작용이 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4월 태생들을 조금 기대해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또 한 가지 내년에 이제 축년이 오면서 그러니까 소띠해가 오면서 네네네네. 또 유독 관심이 좀 많이 가는 띠는 닭띠 닭띠를 이제 또 제가 따로 이제 집어 드리겠습니다. 네. 닭띠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사실상 이 닭띠분들 삼재라고 하잖아요. 그쵸. 삼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삼재는 합에 들어오는 삼재예요. 합에 들어오는 삼재이기 때문에 닭띠분들하고 다 나쁘신 건 아니고 닭띠분들 중에서 이제 우리 6월 태생들만 네. 조금 내년에는 조심해 주세요. 삼재인데 제가 6월달입니다 하시는 분들만 네. 조금 조심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닭띠분들도 내년에 괜찮으셔서 띠로는 닭띠로 네. 또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이게 월도 중요해요? 월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태어난 달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많이 하죠. 월이 중요해요? 선생님 봤을 때 그럼 월이 중요해요? 시가 중요해요? 일단은 작용을 월이 더 확실히 작용을 더 많이 해주죠. 몇 월 태생이냐가 굉장히 좀 작용을 많이 해줍니다. 아, 그럼 아무리 내가 내년에 좋은 띠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월생이냐 6월생이냐 그렇죠. 예. 여기에도 조금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6월 태생들이 사고수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내년에 2021년도에 네. 6월 태생분들은 사고수를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9월 태생들은 네. 내년에 분명히 구설이 따라 들어올 거예요. 구설 관제라든지 구설이 네. 따라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는 9월 태생분들은 조금 조심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좋은 띠분들 미리 호명해 주셨으니까 예. 요분들한테 네. 2021년도 한번 또 힘내시라고 메시지 네. 한번 전달해 주세요. 제가 유독 닭띠 팬들 많습니다. 제가 닭띠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어떤 띠를 편을 가르는 건 아닌데요. 해운 자체가 좀 닭띠 분들이 좀 승승장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좀 찾아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여름 태생들한테는 요번 경자년이라든지 신축년이 사실 좀 반가운 해예요. 여름 태생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닭띠 분들 또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닭띠분들이 초년에 눈물을 좀 많이 흘리시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시피 2021년도 신축년 때도 우리 닭띠분들 운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으니까 닭띠분들 늘 화이팅 하시고 또 많은 관심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